주민이 50명인 마을, 이 춘천 가일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남자 갓난아이에게는 무려 4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는데요.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이 보기 드문 7남매 출연을 앞다퉈 축하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엄마 품에 안겨 유리벽 밖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동훈 유사라 씨의 갓난아들 성우는 친형과 친누나들이 6이나 있는 이 집의 7번째 자식. 가족들이 운영하는 6남매 빵집은 이제 7남매로 간판도 바꿔 달아야 하고 챙겨야 할 동생도 한 명 늘었지만 가족들은 축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축하하는 중에 태어났으니까 사회에서 좀 유익이 되고 또 좋은 일 하고 건강하게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춘천시와 지역 기업들은 한마을 7남매 대가족 출연을 축하했습니다. 춘천시는 성우의 출생 등록을 맞아 사북명 행정복지센터에서 축하 이벤트도 열어주면서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했고 춘천의 한 분유 공장에서는 성우가 필요할 때까지 분유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남매가 사는 마을은 성우까지 주민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사북면 가일리. 아이는 부부가 낳았지만 마을 전체가 함께 키웁니다. 우리 마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요즘 아이 낳고 막 이래서 분주하니까 대신 막 농사일도 나서서 해주시고 굉장히 같이 기뻐해 주시고 계세요. 올해 합계 출산율 0.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춘천시. 춘천 농촌 한 마을에서 들려온 7남매 9명 대가족 탄생 소식이 더욱 반갑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